장포 체이스 피싱 5kg 타러 왔어요. 날짜가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두물이고 보령 기준에 간조가 6시 19분이네요 거의 오전 내내 들물 낚시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가지채비로 쭈꾸미 가보지만 다 노릴까 그랬었는데 그냥 쭈꾸미만 한번 노려보려고. 그래서 아침부터 2단채비 했습니다. 수온이 점점 뚝뚝뚝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3잔 있으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오늘 한 7, 80마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에 아이스박스에 물이랑 뭐 캔커피 같은 거 있으니까 드시면서 하시고요.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하십시오. 예. 선장님 말씀에 아침에는 입질이 없다 그러시니까 첫 캐스팅 두 번째 뭐 이 정도 포인트는 흘려가는 포인트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캐스팅 모차르트 프리미엄 8초어랑 릴은 바낙스 아폴로예요. 지난번에 광우 다운샷 가서 어복 장비인 것 같아서 라인도 0.85 감겨있고 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애자 달았고 토성체비 했습니다. 쭈꾸미 되게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 쭈꾸미는 거의 9월 하순경 그때쯤까지 하고 접은 것 같은데 어휴 그럼 한 달 넘었네. 환수하셨어. 이야 저게 문어야 쭈꾸미야 저거. 요즘에 사이즈가 거의 이렇죠. 11월이니까 와 크다 진짜. 사이즈 깜짝깜짝 놀라네. 물도 틀어놨으니까 물 한 번씩 받으세요. 오우 뭐. 막 잡으셔. 네? 양쪽에서 막 잡으셔. 저게 진짜 위험한 거죠? 보여요 저거? 아 보트 그러네. 얼핏 보면 잘 안 보이네. 실루엣으로만 보이고 영상을 보시게 되면 보트 하시는 분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도 보니까 아예 안 보입니다. 해 뜨기 전에 그 슬로프에서 출항을 하셨나 본데 안 보입니다. 이렇게 경각도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거 좀 한두 시간 정도만 지참하시면 안전사고 이런 거 좀 유의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조금씩 날이 밝아와서 실루엣이라도 보이는데 금방 전까지 실루엣이 시커멓어요. 바닥 주의하세요. 바닥. 자, 첫 수. 해고 전 작네? 양 옆에 잡으신 거 보니까 크던데. 자, 조금 캐스팅하니까 나오죠? 자, 첫 수. 자, 이제 어스모레 하고 조금 있으면 해 뜨겠죠? 섬 가까이 가시면서 조금 이동하시면서 흘리십니다. 아따, 바다 좋네. 히트? 이야 참 선수의 두 분이서 참 잘 잡으시네. 아이고 이상하네. 저는 큰 게 안 잡히네. 야, 요건 좀 크다. 어? 쌍거리네? 참나. 자, 쌍거리입니다, 쌍거리. 와, 이런 경우도 있네? 11월에 쌍거리 아니야. 올해는 애자가 답이었어. 제가 보기엔 했던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짧은 피딩이겠죠? 열심히 접어야 됩니다. 자. 다섯 마리. 자, 여섯 마리. 따박따박이죠? 느는 아니야. 나올 때 바짝. 어우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 자꾸 애자 몇 개 없는데. 죄다 털리게 생겼네. 안 돼. 포인트에 이게 바닥이 좀 그런 데나 뭐 폐그물 이런 게 좀 있어요. 예.
애기 챔질했을 때 애기가 애자랑 엉키지 않는 수준까지 한 17, 8? 17, 8cm 애잠 안 달면 한 15m 이상 가면 꼭 마치 뭐라 할까 그냥 날리는 느낌이에요. 애자에 달린 것 같은데. 이제 추 하나 더 달겠습니다. 자, 채비를 너무 가볍게 쓰시면 쭈꾸미가 달려있는데 채비가 떠내려간 느낌을 모르세요. 오히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을 콩 찍고 조금 날아간 느낌이 있는데 그건 쭈꾸미가 달려있을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쓰시면 매번 날리니까 이게 묵직하고 그 느낌만으로 잡으시면 말해서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채비가 조금 날리는 느낌도 알아내려면 되려 무거워야 됩니다. 뒤심이 좀 있으니까 그냥 뽕도 14호로 쓸게요. 14호로 25m입니다. 25m. 아, 좋아. 배기가 작으니까 줄장을 안 봐요. 가볍다고 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두 개, 큰일상으로 두 개 떠버리고. 자, 수심 깊으면 굳이 멀리 캐스팅할 필요 없죠? 톡톡 앞으로만. 와, 설마. 안 돼. 야마시타인데. 안 돼. 아, 이, 애자만 터져라. 애자만 터져라. 오, 터지긴 터졌어. 다 터졌나? 아, 다 터졌어. 감사하죠, 그냥. 미끌림. 어쩔 수 없어. 자, 위에 채비가 없어도 3호추를 더 추가해서 17호로 쓰겠습니다. 오늘 대상 어종은 쭈꾸미. 이렇게 이 기업이 6.6대1입니다 저 5점대 즐기는데 광따에서 어복장 빈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져왔어요. 낙지도 그렇게 잡아보고 싶은 낙지. 수심도 깊고 쭈꾸미 입질이 많이 안 좋은 편이니까 그 애기를 그 간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뽕돌 하나에 애기 하나. 혼자 다 잡으시는 것 같아. 한 20마리 잡으셨어요? 19마리요? 아우, 이야. 쭉쭉 앞서가시네. 많이 잡아요, 앞에서. 오랜만에. 시절 좀 좋아요. 이야, 엄청 크다 진짜. 살짝 풀렸어. 찌릿찌릿하네요. 아, 잡으신다. 자, 18마리. 손말이 못 채우네.
줄을 올렸어요. 5호 추 달았습니다. 한 19호 정도 되겠네요. 이야, 처음 좋은 것도, 와. 와, 크다, 낙지. 와, 자, 여러분, 처음 접었어요. 와. 예, 감사드립니다. 이야. 낙지 접었어. 와. 저 쭈꾸미 낚시 와서 처음 접었어요. 아이고, 낙지. 오, 낙지가 막 연달아 나와. 이야, yeah. 축하드립니다. 반삭으로 꺼냈네. 아, 떨어진다. 이야, yeah, 참. 애자에도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하라고. 이번엔 안 떨어지겠지. 어? 낙지인가? 이 쭈꾸미는 아닌데 이거. 에이씨, 대왕 쭈꾸미네. 이분이 장원이세요. 30마리 넘으셨어. 아, 저 기가 질려서 못 잡겠어요. 대천 해수욕장이네요. 조금 거친 부분이 있어요. 수심은 6m에서 7m 왔다 갔다 할 거고요. 한창 나올 때 느나느나 했던 포인트인데, 여기. 바비도 섞여서 잘 나왔던 포인트. 한 마리 주웠어요? 주웠어. 저 옆에 서장님. 아니, 한잔 드시죠. 잡으셨어요? 자, 여기 조금 한 10분, 15분 달리셨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야 뭐 길치라 뭐. 애자에 추 안 달았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선영에서 안 나오는데? 와, 한 마리 걸어도. 오. 와, 진짜. 이야, 사이 좋다, 진짜. 어, 떨어졌어. 이런. 아, 사이 좋았는데. 히트. 오, 여기 막 히트. 흥미 쪽에도 나오고, 옆에도 나오고, 저 밑에 사장님도 나오시고. 차, 사이즈가 무슨 이상한 사이즈. 에이, 살살해야 되나, 이제? 어이구, 부참. 어, 이렇게 잘 붙잡고 있는데. 알다가도 모르지. 어따가? 천천히. 뭐야? 와, 큰 놈인가, 이거? 이야, 진짜. 문어야, 문어. 와. 그, 진짜 문어만 한 것 같아요, 진짜. 와. 연수 초반 문어 사이즈. 히트. 갑자기 잘 나오네. 아니, 뭐, 쭈꾸미를 이렇게 릴링을 이렇게 해야 되다니, 이거.
더운데나 애자로 히트. 뭐 갑자기 앞쪽에 드나요? 이야 큰 것만 진짜. 오랜만에. 크다. 이야 진짜로 이건 정체가 뭐냐고. 엄청 좋죠 사이즈. 와 문어라니까요 문어. 빨리 가면서 다 털렸어. 천천히 가봐야지. 물 적당히 한 데 찾아서 오신 건가? 애들이 등치가 커가지고 릴리는 빨리 하면 안 돼. 저 이제 이거하고 하나 더 남았어요. 이제 그거마저 뜯기면 이제 애기 써야지. 지금 네, 100마리가 아삼이삼하겠네. 밥 먹기 전에 50마리 한다고 쳐도 오후에는 날머리니까. 창포에 루키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 안 돼. 아직 좀 남은 건데. 왜 안 터져? 자, 하나 남았어요. 저도 요번엔 놓치지 말아야지. 아, 기업이 높은 거. 노멀보다는 6점대긴 한데. 히트, 아우. 노멀보다는 조금 높은 거라. 최고 스피드를 찾을 수가 없어. 야, 사이즈네. 낙지도 두 마리째 낙지. 와 옆에 사장님도 히트. 어? 큰 놈인가 낙지인가? 아, 낙지를 보니까 더 기대해야겠네. 와 떨어진 줄 알았어. 살짝 다리 걸린 것 같은데. 아이고. 자, 아이고, 50개 찍기 힘드네요. 50개. 오늘 세 자리 찍으신 분 많으시겠는데? 자, 저도 땅 찍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한 마리씩.
아, 여기가 100번 났네. 이야, 앞쪽에도 계속 나오고. 바늘하네. 따박따박 보단 조금 많네. 작다. 오, 누나. 바닥 찍자마자. 밥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잡아야 되겠네, 이거. 9월 초순에 루키오 탔을 때 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또 다른데 참 그때도 잘 나왔지만 지금도 잘 나오네. 이야, 기회 사장님 드나요. 저도 한 마리 타고. 저는 따박따박. 선장님 손실해서 다 시켰네. 예? 네? 예. 어우, 쳐다볼 때마다 계속 릴링하고 계셔. 저기 후미 중간쯤. 양쪽으로 그러시네요. 지금 스트리밍을 했으면 내일 많이들 출조하셨을 텐데. 어? 아, 또 빠졌어? 이야, 씨. 여기서도 빨리 채면 안 되는 건가? 하하, 참나. 어이가 없네. 차례 하나 뜯겨라. 한 마리가 왔죠? 와. 뒤에 10번, 앞에 나머지 분들 식사하시게요. 뒤에 10번, 앞에 7번. 지금 시간은 12시 29분, 12시 반입니다. 마리수는 딱 60마리네요. 자, 따끈한 국에 반찬. 무창포도 어느 순간부터 그 도시락 맞추시는 것 같더라고. 하긴 요즘에 다 맞추시겠지, 코로나 때문에. 또 맛있게 먹고, 후딱이 아니고 맛있게 먹고 2차전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날씨에는 따끈한 국물이 최고지. 아, 배도 고팠지만 국이 너무 맛있네요. 저기에 있으니까 18호 추에 애자를 띄고 그냥 직결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추는 18호. 여기는 이게 축광인데 앞에 링큐를 칠해서 고추장 축광 레이저. 빈도를 두 개를 하면 봉돌이 축광 봉돌이라 참지를 하면 아마도 이렇게 걸려서 올라올 확률이 좀 있을 겁니다. 몇 순 하셨어요? 61? 오, 어? 계속 잡으셨는데? 61이요? 채비를 좀 바꿨어요. 16호로 싱커를 내렸고, DODO 얘기. 국방색 레이저. 그리고 가지줄 30cm. 하던 걸로 하지 뭐. 내리자마자
국방설비죠. DODO. 가재에도 나오죠. 단차 10cm. DODO가 수평 끝내주죠. 야, 묵직한데요, 이거? 봉돌이 축광봉돌이야. 야광봉돌이야. 떨어지면 진작에 떨어질 거네. 아니면 애기에 걸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하도 가지만 했더니 가지가 감 느끼기엔 떠났네. 가비가 있으면 물어줄 테고 아니면 많은 거지. 따박따박 나오죠? 이게 더 잘 박히나 봐. 드랙을 조금 풀어놨어요. 하도 빠져싸가지고 천지를 좀 세게 하려고. 집사람이야 얘기하면 될 테지만 아들내미가 만들어줬는데 그거 안 쓰고 어떻게 영상이 다 녹화될 때. 와, 구하기 힘든 레이저 갖고 계시네. 와. 이게 데스테라도 나와요. 예? 네? 데스테라도 똑같이 생겼는데, 데스테라도 이게. 아, 그래요? 양아치타 그 플랫폼을. 예, 예. 데스테라도에서 이렇게 나와요. 오. 오, 이렇게 한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 모르겠는데, 차이점을. 얘기 한번 바꿔볼까요? 수박 레이저 고추장. 근데 요들이 애들은 좀 싱킹 타입이라서 단차를 조금 올려줘야 돼. 써줬네. 쭈꾸미도 가지를 잡아야 되니 이거.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예민한 놈들은 안 예쁘지. 사이즈 좋아. 누나 정도까지는 아니고 따박따박. 아니 뭐 언제부터 쭈꾸미도 패턴을 찾아야 되고. 올해 쭈꾸미가 없어진 건 진짜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 문어 안 가서 다행이지. 문어 갔으면 머리에 지났을 거야. 단차를 올릴 수가 없네. 이게 쭈꾸미인지 미끌림인지 모르니까 일단 참질하고 봐야 되겠죠. 야, 보이시죠? 안 찰 수도 없어. 이거 뭐 거의 풀치기. 하긴 뭐 풀치기지만 거의 풀치기로 잡는 것 같아. 크다. 별로 크지도 않네. 빨판도 벗어지고
반차 2cm만 올려야 되겠어. 훅이 다 까졌어. 자, 15. 또 안 나오면 또 내려야 되잖아, 2cm. 꿈쭈꾸미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웠지? 와, 저 선생님 낙지 먼저 보시네. 계속 낙지요? 오전이 대왕 사이즈였다고 하면 오후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물론 큰 것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오전과는 조금 다른 현상입니다. 그만 잡아 이제 그냥 한 100마리 잡으시지 않으셨어요? 갈고기 예? 몇 개 잡으셨어요? 전 76개. 언제 떨어져봤지? 저보다 많이 잡으셨는데? 아니. 예? 아니요. 저 운빨이지 뭘. 멘탈 깨지시면 안 돼. 뒤에서 나오든 옆에서 나오든 그냥 사장님 낚시 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애기빨이지. 애기빨 운 좋게. 사이즈 좋죠? 80개. 와, 낙지! 구독자님 낙지 잡으셨어. 와, 오늘 진짜 낙지 많이 나온다. 아, 나 낙지 잡고 싶다. 와, 낙지! 아우, 오늘 낙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와, 한 마리 더 잡고 싶네. 이렇게 보니까. 와, 쭈꾸미 다 필요 없어. 와. 아니, 입에는 낙지 전선했나? 도대체 몇 마리가 나온 거야, 낙지? 아, 저는 낙지 같은 거 안 나오나? 에이, 쭈네. 쭈꾸미 잡으러 온 놈이 이거 에이쭈네라니. 빨리 감자니 터질 것 같고. 어? 갑이다. 오씨. 자, 한 마리 잡았어요. 오호, 담을만해. 낙지는 카운트, 가비는 노카운트. 가비니까. 따봐. 작은 놈. 아주 그냥 가지 쓰니까 작은 놈이 더 설치네. 갑이다. 없다고 생각하고 해요. 없다고 생각하고 채비 띄지 말고. 저 갑오징어 없다고 생각하고 가지 채비 쓰는데. 내가 예전 준비한 거 다 쓰고 처음에 직결로 했어. 쭈꾸미가 안 나와. 가지 30cm 달았어. 늘었어. 봤어. 전 3연속 빠진 적도 있어요. 일단 어디면 안 빠질 건데. 그러니까.
두 분이서 동시에 세 분이서 저까지 앞쪽에 몰려 있었나봐. 11월에 이 정도면 대박인데. 히트, 야야. 예. 기운 받아서. 갑자기 느나. 느나 두 마리? 따박따박. 연달아 한 마리 따박. 어우, 잘 나오네요 갑자기. 분위기 타시나요? 아, 좋아. 이게 안 나오다가 막 나오다가 해서 더 재밌는 거예요. 한 마리가 간절하다가. 던져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녀석인데. 오, 이번엔 큰 녀석이네. 그냥 준수한. 이건 숨바 좋다. 예? 3시까지 열심히 하면 100개는 되겠어요. 4시, 4시까지는. 이 정도로 나오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전 몇 수나 될까요? 120개는 하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3시 넘지 않았어요? 어, 2시 52분이네. 지금 딱 100개거든요? 예. 네. 선장님 오셨을 때 딱 100마리 찍었어요. 아, 참. 옆에서 보면 진짜 휘어지는 게 되게 멋지네. 하나 드릴까요? 많아요, 가시채비. 처음에 직결을 썼더니 안 나오길래. 예. 그러니까 수온 낮으면, 수온 낮고, 애들 계속, 그, 애자로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잘 안 타는 거거든요.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활성도 떨어진 거거든요. 다시 돌아갈게요. 올려보세요. 다시 돌아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가지 많아요. 진정 말씀하시지. 자, 뜯길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 그 저기고, 그게, 그, 기둥, 예. 팔자로 오락내리락 단차 조절하는 거고, 이게 30cm에요. 와. 아, 진짜 일기예보 믿을 거 못 된다. 여러분, 바람, 너울이 별로 없는 날인데, 원래. 바람이 터졌어요? 일기예보에도 없는.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거의 막판인데, 아, 오늘의 서고는 이제는 11월이고 저수온기 접어들었으니까 토성채비 그거는 조금 좀 덜 먹습니다. 아침부터 레이저나 고추장 뭐 이런 걸로 오히려 애들 활동성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쭈꾸미인데도 가지로 하시면 지금 시즌에. 근데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살이 시작할 텐데 이번이 대살이라고 하시네요. 그때는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20일 넘어서까지 하반기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튼 졸업식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제 한 20분? 15분 이 정도 남았는데 두 마리 더 잡으면 110마리네. 와, 왜 어떻게 바람이 터지지? 바람 없는 날인데. 날씨가 뭔가 바뀔려나? 자, 한 마리는 나왔어요. 110개. 후회가 조금 남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마음이 아침에 12번도 왔다 갔다 했어요. 애자가 좀 안 먹길래 애자 쓰지 말고 애기 쓸까 하다가 집사람이랑 아들내미가 자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딱 4시까지만 하겠습니다. 방에 들어갈 때 일단 빨간 등대에다 하선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집에 갈 때 힘들어요. 정리를 하시고 조금 안전한 곳에서 정사진 빠르게 찍고 들어갈게요. 꽤 없는 하루 같아요. 캠프장이 만들어준 것도 아들내미가 만들어준 것도 썼고 오후에 열심히 했고 그럼 됐지 뭐. 서해권 쭈꾸미 시즌은 일단은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 다사다난했네요. 쭈꾸미 갑오징어. 그리고 막판까지 예, 가지채비를 나왔다는 거. 저거는 담아봐야 알겠지만은 마리수로는 갑오징어 한 마리 빼고 110마리입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